그리고 KCC는 제가 볼 땐 수비도 좋아야 되지만은 좀 공격력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라가나 선수 지금 혼자 뛰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어줘야 돼요. 순위와 무관하게 2승 2패 동률이었던 4라운드까지의 두 팀이었고 매직 넘버가 이제 우승까지 마이너스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문성곤, 오마리 스펠맨, 오세근, 렌즈 아반도입니다. 정창영, 이승현, 라거나, 김지환, 박경상 순입니다. 라거나 좀 넣어줬습니다. 살짝 넣어줬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야, 또 석점인데요. 오마리 스펠맨 KGC의 첫 번째 석점. 정말 많은 야투 시도 횟수를 퍼리미터에서 펼치고 있는 KGC고요. 좋습니다. 나거나 좋습니다. 네. 포스트보다는 이제 3점 슛이 더 좋고 그게 바로 코너 갑니다. 라인 확인했습니다. 오세근. 아, 좋습니다. 네. 직전 거 찬스. 오세근 패스였어요. 좋았어요. 네. 현준영 낮은 자세 키가 좋았어요. 아, 패스. 높은 타점. 좋습니다. KGC 공격. 미안 백드립을 변준영 춤을 추면서 올라갑니다. 예. 반칙을 노리는 변준영. 네, 변준영 선수가 이제 뭐 혹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순전한 제 의지고 괜찮다고 생각됐을 때 제가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박경상 아반도 클로즈업 좋습니다. 박경상 예, 이런 점프 변준영 물러서면 스텝백 석점 들어갑니다. 예. 변준영 찬스예요. 맥이 변준영 림조준 지금 연습하고 성공. 네.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승현 패스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송동훈 스코메리어 좋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안으로 볼을 잡았을 때 안으로 좀 많이 좁혀 들어가면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좋았습니다. 미드에 네. 무게를 더했던 송동훈의 빠른 돌파 득점 수비 왔다 빠졌는데 오마리 스펠맨 균형을 맞춥니다. 또 쏩니다. 빠르게 갑니다. 네. 오마리 스펠맨 또 하나의 석점포 신념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를 않죠. 예. 좋은 스크린 움직이면서 좋았어요. 폼을 써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예. 그리고 직접 던집니다. 좋았습니다. 좀 멤버들 우세근, 문성범, 변준영 계속 뛰고 있는데 안쪽 열렸죠. 좋았어요. 피해 우위 순간적으로 예. 만든 공격이었죠. 변준영. 자 안쪽 미스매치. 좋습니다. 우세근.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이른 한 드리블 변준현 좋습니다. 빠른 공격 준비합니다. 오세근 스피드 좋습니다. 득점 정창영 3초 2초 샷클럭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샷 좋았어요. 선수의 석점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세근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눈살렸나요? 아 파울입니다. 팀바지 상황인데 빠르게 들어갔던 라거나가 아닌 코너를 봤습니다. 박경상 코너 석점 좋았습니다. 네. 잠에서 마을로 돌파 역할 하고 파울이 아닌 그대로 KCC의 볼로 선언을 했네요. 안쪽 잘 잡았습니다. 라거나 정면 열리자 던졌는데 짧았고 자신에게 되돌아갑니다.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이승현 볼 투입 라거나 돌아섭니다. 멀로 상대 매치업 이겨버립니다. 지금 박지훈 엘보 점퍼 정확합니다. 좋았어요. 예. 아, 코터 시작하기 직전에 문성훈 선수가 찾아와서 자문 구했잖아요. 주승민한테 핑크 바라보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보고 줘야 되죠. 라거나 좋았습니다. 3비 후에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라거나입니다. 정창경 탑으로 연결 이근희 좋았습니다. 지금 이동하고 쏩니다. 여기 5득점째 변준영 오우 이 점이에요. 지금 라거나 선수의 자책골이나 스위치됐고 이제 반대편 윙으로 바로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좋아요. 이러다 쏩니다. 찬스예요. 또 반대편 크로스코트 패스 넘겨받고 캐치해서 좋아요. 명중 지킵니다. 네. 스펠맨 직접 돌파 라거나 해버렸다. 블락이에요 지금은. 변준영 직접 쏩니다. 좋았어요. 신장을 이용한 변준영 세레머니 예. 보셨나요? 성동훈의 반격 미디드리블 이후에 좋았습니다. 기습적인 KCC의 타임아웃 직후 공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점차 빠르게 쳤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두 점 미드레인지 점퍼 우세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요합니다. 라거나 스팸에 사리스 뺏겼는데 공 지켜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글로 엔드라거나 오늘 앞선에서 이제 송동훈 선수와 박경 선수가 좀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2맨 네. 게임 할 때요. 그렇죠? 바로 기습적으로 좋습니다.
이승현의 스크린. 정창영. 이승현에게 아, 좋았습니다. 아, 지금 이게 왜냐면은 볼을 못 잡기 위해서 디나이 수비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어 플레이가 상대 많이 나오죠 지금. 샤클락 5초 남아 있습니다. 소변호포 아, 상대 예. 전반에 흘러가듯이 공격해야 됩니다. 정면에서 이승현 쏘는데요. 아 좋았어요. 라보나 예. 등을 댑니다. 쇼코너. 아 좋았어요. 갑니다. 시간 있는 KGC입니다. 스텝백 변준현. 예. 드립. 아. 야. 그 마지막 시간 있어요. 뭐 개인 반칙이 네 개째가 됐습니다. 전준범 5초 만에 던집니다. 아, 깔끔합니다. 네. 베이스라인 공략 이후에 득점에서 상대 반칙. 상대 선수의 파울. 스페맨도 방금 전 반칙으로 네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페맨 에어사입니다. 오세근 살려냈고 외곽 박지훈 자신감 있게 스크림퍼. 좋았습니다. 박지훈. 네. 변준영 아 잘했어요. 피켓돌 기가 막힙니다. 피켓돌 좋았습니다. 초타임 찍고 있는데요. 좋았어요. 야 레이업 나옵니다. 좋습니다. 2점 차 지금도 박지훈이에요. 지금 이제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스펠맨이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6초 5초 오파 밀어넣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요. 가볍게 벗겨내고 스쿱 레이업 떨어뜨립니다. 좋았습니다. 아, 아 지금 잘 받아줬고 박경선 무주공산 페이트죠. 예. 변준영 쏘는데 영점 맞지 않습니다. 케빈 아~ 들어갑니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극경상 골파 라거나 자 오퍼 거리 활용하면서 3초 2초 멈춰서면서 변준영의 3포인트 쿠킹 유. 아 이런 게 힘인 것 같습니다. KGC의 중요한 상황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빠르게 파울 4개를 당한 선수들이 이렇게 버텨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자 최종 스코어 88대 79입니다. 홍삼 먹는 팀 KGC는 4쿼터 그리고 특히나 강팀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전신 SBS 시절 이후 KGC란 이름으로 창단 첫 10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0연승 하는 동안 구단에서 되게 요즘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오늘도 4쿼터 매직이 통했어요. 지기 싫어가지고 승부욕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도 조금 요즘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는 부분이 저희도 또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와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통합 우승하는 날까지 많은 응원, 많은 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We were playing.